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할까? 이런 내용으로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억이나 감정이 처음이나 중간보다는 마지막에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낸 것이라고 합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은 조금 전에 경기에서 진 것을 기억하고 동메달을 딴 사람은 조금 전에 경기에서 이긴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메달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 기억이 더 많은 행복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이 좋아야 좋은 것으로 인간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기억입니다.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눈이 멈춰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기억은 율법을 지키면 보상이 있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책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행복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행복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어디 있으실까요? 그것 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행복은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요. 기쁜, 좋은, 또 선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 형용사로 사용됩니다. 토브라는 말이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평가를 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피조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신 후에 좋았다, 토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선하심이 토부입니다. 자, 토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자 피조세계는 토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토부하였습니다. 온 우주가 토부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번역된 오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좋았던 토부, 행복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토부가 되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토부가 깨어집니다. 창조세계의 좋음과 아름다움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류에게는 저주가 내려졌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토부가 깨어진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의 반대인 불행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토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불행을 극복하여 어떻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되어질 때 비로소 토부, 행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 또 복,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토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행복과 기쁨, 선함과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인간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토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파라오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부한 겁니다. 이것이 좋은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니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계명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참 행복, 토브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참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토부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모든 피조물들은 토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들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다 지켜야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토부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계명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참 행복을 누려야지. 그러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으로 여겨졌고 본인들에게 너무 힘들게만 여겨졌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탐심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벅차게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계명들을 자신들이 지키기에 알맞은 것으로 변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율법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교만하였고 어떤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올림픽이 폐막을 하는데요,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로 잘해 주었습니다. 이 메달을 따는 장면을 볼 때마다 또 애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예, 막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국뽕이 밀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시상대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은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메달의 기쁨도 크겠지만 이 메달을 따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수고해왔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 메달을 따기 위하여 희생했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처럼 그렇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메달을 따기에는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모습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오해에 대한 부분이 있기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다 지켜서 나의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의 행위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살피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 몸의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몸의 할례이기 전에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면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의 행위는 마음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토부를 누리려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10장 21절 말씀이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율법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먼저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을 잘못합니다. 열 번을 잘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한 번 혼을 내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를 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열 배의 축복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가려줌으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발장이 조카를 먹이기 위하여 빵을 한 조각 훔쳤다가 19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날 한 교회에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되는데요. 미리엘 주교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다음날 장발장은 교회의 은그릇을 훔쳐서 새벽에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미리엘 주교 앞에 끌려옵니다.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초 때도 주지 않았소. 왜 이것은 가지고 가지 않았소. 이것도 가지고 가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제품들을 팔아서 마련한 돈은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사용하겠다고 나와 약속했던 사실을요. 미리엘 주교는 도둑질한 사람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미리엘 주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겐 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리엘 주교의 법은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사랑의 법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법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용서와 긍휼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법에 사랑의 요소가 없다면 그것은 진실된 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행복은 토부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토부할 수 없습니다. 토부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행복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율법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의로움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러우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러우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요, 이것이 참 토부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 토부, 참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저희가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행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